감사하신 주님, 성막 설계도를 주셔서 여러 가지 기물들까지 함께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며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5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말씀하시고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할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사장 위임식과 또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친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22년에 약 한 400명 정도의 모라비안 사람들이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캐톨릭 교회 박해 때문에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난민이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자식들과 함께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디를 가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고심하던 이들이 독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진센돌프 백장입니다. 진센돌프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다행히 400명을 자기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독일에 부자들이 많았지만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센돌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 부를 가지고 이 400여 명의 모라비안 난민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물질로만 도운 것이 아니고 진센돌프 자신이 이 모라비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대 헤른후츠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 모라비안 공동체 일원이 됐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거 나누어 먹고 그렇게 살았나 보다. 이 공동체가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독일에 와서 자리를 잡고 한 5년쯤 됐을 때 진센돌프와 이 모라비안 리더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을 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제자로서 단순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세상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이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심플 라이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단순한 신앙생활에 대한 열망을 마음에 품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선교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인도의 노예섬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노예섬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노예가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노예가 돼서 그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기 전에 이 공동체가 불과 400여 명입니다. 여러분
400여 명이면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작은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교사가 나가면서 부흥이 있고 15년이 지나기 전에 버진 아일랜드로, 그린랜드로, 터키로, 아프리카의 골드코스트 지역으로,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사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 전문가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선교사를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 숫자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무시하고 근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을 영국 교회가 파송한 윌리엄 케리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윌리엄 케리가 영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가기 50년 전에 이분들이 이렇게 선교사들을 직접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죽었다는 소식이 오면 즉시 자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죽은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분들의 기도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형제 24명, 자매 24명, 48명의 기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연쇄 체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1시간씩 24명이 돌아가고 자매들은 자매들대로 24명이 돌아가고 이 두 팀이 체인 기도를 계속하는데 이게 1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들이 모라비안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선교 역사에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면서 소위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당시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캐톨릭 교회의 타락을 공격하면서 건강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났지만은 생존하기가 너무 급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고 생존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 당시 교회가 종교개혁의 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선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무리들, 난민이었던 사람들,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대로 없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독일에 와 있고 그 독일에서 진센돌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만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그리고는 선교 공동체로 놀라운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서 요한 웨슬레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물론 모라비안 공동체보다 한참 후대 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향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전전긍긍하는데 요한 웨슬레 자신도 선교사였지만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선창 바닥에서 고요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너무도 평온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보고 요한 웨슬레가 깜짝 놀랍니다.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분들하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런던에 산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회심에 뜨거운 변화를 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보다 나이가 한 20살 어린 20대 젊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그분의 영향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 웨슬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게 된 출발점, 배경을 보면 이 기가 막힌 작은 공동체,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고 내일에 우리가 또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레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만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 웨슬레를 하나님께서 사역의 최전방에 세우시고 유럽과 미국을 일깨우고 세계를 일깨우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 본문들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식 이전에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 드릴 번제와 매일 드릴 제사에 관한 얘기가 지난 토요일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일 드리는 번제 두 번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맨 끝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제사와 이 모든 것을 명령하는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고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피스메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고하고 그 은혜를 덧입고 그게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도록 피스메이크 역할을 했던 바로 그분들이 제사장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피스메이크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씻는 정결함으로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드리게 한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여러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고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너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자들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혹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사장이 자기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임직을 받을 때도 드리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아니 죄 많은 자가 제사장이 됐냐? 혹 백성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았을 겁니다. 죄 많은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죄 많은 사람이 교역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끔씩 있습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론 뭐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거니 뭐 직분이 권사라도 말만 권사지 신앙이 아직 어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니 하고 넘어갔지만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교인이었다는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자손들이 죄가 많아서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이 속죄제를 아주 꼼꼼하게 가르치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우리가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속죄제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너 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고 살고 사죄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은 그 기도가 진실되게 드려지지 않아서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민감함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반성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 날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살피는 일을 철저히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일이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에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 전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의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번제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서 매일 두 번을 드리겠습니다. 번제의 특징이 뭡니까? 속죄제는 내 죄를 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남는 것 아무것도 없이 제로 만드는 겁니다.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냄새로 연기로 올려드리고 향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받으신다고 말할 때 이 향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연기를 받으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양고기의 살냄새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소가 불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다 불태우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물과 내 시간도 내 가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마음, 바로 그 성도의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의 향기가 아니고 그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제 더 이상 번제도 없고 속죄도 없고 더 이상 성전도 없어진 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약 교회의 번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번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양고기를 소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완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리던 그 제사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형식은 폐했지만은 그 제사에 담겨져 있던 헌신의 의미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너무 적절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서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쓰는 것,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내 분노를 극복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컨대 바로 번제 제사를 생각하면서 이 규절을 이해한다면 좀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 삶을 다스리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주 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계속하는데도 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이 번제물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부부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번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만이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뿐 아니고 아직 내 설아에 있다면 그 아이들이 믿음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저 돈만 잘 벌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또 다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번제로 드려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이런 헌신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꿈꾸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헌신의 길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은혜샘물교회를 오셨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이 이 교회 교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는 몇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학교 운동입니다. 전국에 한 900개 정도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 중에 교회가 세운 학교는 한 10개 남짓 됩니다.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원찮은 학교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안학교들 중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데 우리는 다른 목표가 아니고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돼서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학교 운동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프간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2007년 아프간 피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피납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는 아프간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평생 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채 끝나기 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장로님을 보내셨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장로님이 저를 꼭 만나자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자고 난리인가 하고 만나보니까 아프간에서 콩 심는 사역을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간 피납 사건을 뉴스에서 보면서, 아, 저 방목사라는 사람이, 저 샘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아프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워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아프간을 쳐다보지도 않고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불러서 아프간 민족을 섬기게 하신 한 종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프간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그게 제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소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프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휴, 막 교회야 그러거나 말거나, 막 박목사 당신이 그러거나 말거나, 막 나는 알아서 한다. 그건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으면, 그런 소명을 주셨으면 마음을 합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프간으로 당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이걸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찾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1, 20년 동안에 난민들이 가장 많이 나온 민족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아프간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쪽에 28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란에 200몇십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프간 난민이 제일 많았는데 몇 년 전에 시리아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시리아 사람이 전 세계에 1200만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이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뭐 옛날부터 있던 난민도 있지만 최근에 생긴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회교권입니다. 회교권이 얼마나 전도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 믿게 해놓으면 그 사람 죽여버리기도 하고, 회교권 전도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는데 이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복음 전도의 차원에서 놀라운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하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프간 내부에도 사람을 보내보고 난민촌에도 보내보고 하는데, 이번에 실크웨이브 미션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조금 관련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일체 그 모임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산호서에 있는 침례교회 집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실크웨이브의 전 이사장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호스트를 해서 제가 집회 지난 주일에 끝냈는데 월화수 사흘 동안에 그 교회에서 실크웨이브 미션 국제이사회가 모이는 겁니다. 제가 한국 이사인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프간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또 뭐 터키에 그 사람들은 뭐 이래 기도를 하는데 내가 뒤에서 기도는 하겠지만은 내가 함께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실 몇 년 동안 전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꼼짝도 못하게, 제가 거기서 주일까지 집회를 하고 월요일 한국으로 오면 되는데 그 교회가 이틀 제 호텔비까지, 원래 이사들이 그건 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집회 강사였다고 이틀 호텔비까지 이미 자기들이 지불을 하고 예약을 해놓은 겁니다. 참석을 안 하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마땅한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그런데 이 사흘이 제게 큰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터키만 생각했지 터키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참 좁다는 겁니다. 지금 터키에 450만 명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왜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난민들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이 뭐 주종을 이루는데 최근에 와서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전에 세속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세속주의란 말은 국민들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지만은 국가가 무슬림을 국가 종교로 선포하고, 가령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은 이슬람을 아예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터키는 EU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서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최근에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이란을 지금 이 터키를 아예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기들로서는 형제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터키로 들어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450만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사람들을 받아서 지금 81개 주에다가 흩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백성들하고 같이 살아라 하고 지금 흩어놓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 난민이 300만입니다. 450만 중에서. 아프간 난민이 15만입니다. 이란 난민이 3만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실크웨브 미션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뭔가 하니까, 터키에서 선교사 두 명이 우리 한 30명 정도를 위해서 와서 각각 한 강좌식을 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프간 난민 교회를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리아 난민 300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랍어를 씁니다. 아랍어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없습니다. 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역을 붙여서 일은 하는데, 그분 표현이 300만 시리아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랍으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10명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5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그 곤궁한 상황에서 난민으로 와 있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프간 난민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리 물었더니, 아프간 난민은 15만이 있는데 지금 교회가 한 10개쯤 아프간 난민 속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 언어로 들어갈 전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란에서 3만 명이 나와 있는데 난민으로, 이 3만 명 중에서 7천 명이 아주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란 사람은 아프간 사람들하고 말이 통합니다. 같은 페르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7, 8년 전에 아프간 아데네의 아프간 난민촌에 의료 봉사를 갔을 때 아프간 사람으로서 영어를 하고 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란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란 사람이 아프간 말을 하니까, 그런데 통역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의사 3명이 갔습니다. 근데 의사 3명이 앉아있는데 통역이 없으니까 환자들은 막 100명, 150명 막 오는데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란 청년을 하나 겨우 구해가지고 이 청년이 이 의사 환자와 한번 얘기하고 또 옆에 가서 얘기하고 그동안에 다른 두 의사는 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참 이 언어가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실감을 했는데, 근데 그 이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7천 명이 지금 이 지금 피난을 와가지고 터키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프간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겁니다. 터키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터키를 몰랐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난민들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는 한 1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아프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좀 해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터키 땅에서 이 일을 여러 해 전부터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4월 말에 그 아프간 10개 정도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제 전자수첩을 꺼내서 그 주간 제 일정을 보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터키가 멀어도 제가 아프간 난민교회 지도자들이면 제가 가서 강의도 하나 하고 그분들하고 교제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주간에 이미 포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일정이 차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프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또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터키에 있는 뭐 450만 난민 모두를 우리가 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프간 난민들을 또 그들 가운데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30장을 보면 인구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아예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때문에 나중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인구조사는 필요합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라 되는지 여자는 몇 명이라 되는지 국가 경영을 위해서 내 백성이 어떤 규모로 있는지 이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허락을 하시면서 30장 12절에 보면 머리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그 머리수를 헤아리되 그 사람들의 머리수에 대해서 속전을 내라는 겁니다. 대속의 돈, 헌금을 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헌금을 내서 그걸 성전에 주고 성전 운영비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수를 세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군대에 나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60만이나 있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머리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된 것을 이 이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막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알아? 이래가지고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머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 때문에 우리가 기고만장하기도 하고 그게 없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집의 크기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으니 그게 감사가 아니고 교만 방자하게 행하기도 하고 차의 크기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얼마나 큰 손상을 입는지 그게 오늘 3500년 전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우리가 안고 있는 위험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월급 액수가 얼만가? 재산이 액수가 얼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크기가 얼만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수를 세면서 머리수가 천이다. 그러면 전부 다 속전을 걷어서 그 돈을 성전에 갖다 주고 성전에 운영비로 써라.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길을 가면 야, 그 머리수 셀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해 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친구도 없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뿐이지 말은 그렇게 하고 그 말은 옳은 말인데도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한 거 아닐까요? 혼자 가지 않고 부부를 세워주시고 가족을 세워주시고 목장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묶는 공동체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 아니고 돈만 좀 있으면 내 노후가 편하리라. 돈만 좀 있으면 뭐가 잘 되리라. 우리 아이들 문제를 생각할 때도 좋은 대학을 왜 얘기합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은 우리 아이가 기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고 돈을 벌게 해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의 제사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 운동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소개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다른 교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십시오. 천주교회는 말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천주교회 성도의 자녀는 천주교회가 세운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을 수십 년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천주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전도합니다만은, 그런데 전 세계 천주교회는 가는 데마다 학교를 세웁니다. 특히 어느 학교를 세우는 거 아니까 여학교를 세웁니다. 전 세계 성모 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마가 어릴 때 이 캐도릭 신앙을 갖게 하면 이 엄마를 중심해서 그 가족들이 이 천주교 신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세우되 여학교를, 그것도 중고등학교를 먼저 세웁니다. 천주교의 뛰어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모든 천주교 성도의 자녀는 천주교회가 세운 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바티칸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로교 합동적총회에서 모든 노예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자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합동적이 이렇게 빠르지 않는데 어떻게 합동적이 이 귀한 일에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잘한 결정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기독교 학교 운동을 그냥 뭐 몇몇 아이들 보내는 학교 운동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의 소명입니다. 교회들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 학교를, 우리 교회를 선두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